1대1 먼저 하면 1대1이 어렵고, 시험을 먼저 치면 시험이 어렵고, 뭐, 그렇죠. 자, 그래서 8한번더 하기로 했고요. 전번에 못했던 것들 좀 있기 때문에. 오케이. 자, 보겠습니다. 보니까 엄마가 또는 뭐 아빠가 뭘 하라라고 얘기하고요. 뭐 그거에 대해서, 할게요. 또는 뭐 이미 한 거를 시켰을 때는 벌써 했어요. 이런 것 같아요. 오케이. 그래서 손 씻으러 하고 싶으면, 손 씻어라라고 얘기하고 싶으면 뭐였더라? 씻다라는 말로 시작하지. 씻다라는 말은 W로 시작하는 단어인데. 그렇지. 그래서 wash. 자, 손은 H로 시작하는데. 그리고 손 트지 말라고 이렇게 손 보호한다고 바르는 크림은 무땡땡 크림이라고 그러는데. 오케이, 그렇죠. 근데 wash your hand야, wash your hands야. 오케이. 왜 hands 해야 되지? 그렇죠. 손이 무슨 신데? 이름 신데 셀 수? 손 하나, 손 둘, 셀수 있나요? 셀수 있죠. 오케이. 그러면 손 씻을 때 해리는 이렇게 씻어요? 이렇게 씻어요? 당연히 손이 몇개 있어요? 두개 있죠. 그러니까 wash your hands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 씻으러 하고 싶을 땐 뭐라고 한다? Wash your hands. 됐습니까? 그랬더니 알겠어요, 엄마. 오케이. Okay, mom. 오케이. 그 다음에 이번에는, 자, 머리 감았으니까 머리 좀 말려라. 그렇지. Dry your hair. 그쵸? 머리카락은 hair죠. 그쵸? 그러면 hair에요, hairs에요? 하면 안 되죠. 오케이. 머리카락 셀수 있을 것 같죠? 너무 많아서 셀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dry your hairs 하면 안 돼요. 머리 말려라 할땐 뭐라 그런다? Dry your hair. Dry your hair 라고 얘기합니다. 오케이. 그랬더니 yes. 나란 말이지 마. Yes, I 할 것이다. W로 시작하는데요. 그렇지. 그래서 예, 할 거예요. Yes, I will. 예, 뭐뭐 하다란 말로는 뭐뭐 할 거예요. 여기 뭐뭐 하다란 말이 생략됐죠. Yes, I will. 오케이. 그래서 엄마가 뭐라고 시켰더니? Dry your hair. 그랬더니 yes I will. Yes, I will. 다음에 이번에는 양치질 해라. 머리 빗는 그 이거 있죠? 빗 말고 여러 개 달려 있으면 B로 시작하는 뭐라 그러죠? 그렇지. Brush your, T로 시작하는데요. Teeth의 뜻이 뭐예요? 치아들. 얘는 좀 이상해. 얘도 이름씨인데 셀수 있죠? 근데 얘는 한개 있을 땐 뭐라 그래요? 한개 있을 때는 tooth라 그래, tooth. 오케이. 그래서 이빨 하나는, 치아 하나는 뭐라 그런다? a tooth. 둘 이상이면 뭐라 그런다? teeth.
손 하나 있을 때 뭐라 그래요? A hand라고 해서 이게 하나란 뜻이죠. 이게 하나. 근데 여럿이면 뭐라 그러면 돼요? 그냥 S만 붙이면 되죠. 그렇죠? 그런데 tooth는 여기다 S를 붙이는 게 아니라 tooth가 모습이 아예 뭐로 바뀌어버린다? teeth. 전부 다 이름씨인데 셀수 있거든요. 이걸 보고 뭐 복수형이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복수형 이런 얘기 들으면 나 복수할 테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요. 여럿의 형태란 말이에요. 이름 씨가 여럿의 형태란 말이고요. 보통은 S를 붙이면 됩니다. 책이 한권 있을 때는 뭐라 하면 되고 두권 이상 있을 때는 어는 못 쓰죠. 하나란 뜻인데 여기 어떻게 쓰겠어요? 그냥 books라고 하죠. 이렇게 S를 쓰는 게 정상이에요. S 또는 ES를 붙이는 게 정상인데 그런데 tooth처럼 tooth 하는 애들이 있어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어쨌든 양치질하라라고 얘기하고 싶으면 뭐라 그런다? Brush your teeth. Brush your teeth. 했더니 벌써 했기 때문에 뭐라 그래요? 오케이. 아니죠. I did. I did. 이러죠. 할 거예요. I will은. 안 했으니까 할 거예요란 말은 I will이고 벌써 했어요란 말은 I did. I did. 자, 몇 가지 설명. Wash your hands의 뜻은 씻어라 이런 뜻이죠. 그쵸? 그렇습니까? 그러면 wash your hands가 왜 우리말로 이런 뜻이냐? wash의 뜻이 뭐예요? your는 hands는 손들 이런 뜻이죠. 그렇죠? 그럼 영어에선 이게 상대방에게 뭐 하는 표현이고 뭔가를 부탁하거나 명령하는 표현이죠. 그럴 때 뭔가를 부탁하거나 명령할 때 무슨 씨로 시작한다? wash 무슨 씨예요? 하다시죠. 영어에서 하다시로 시작하면 뭘좀 하거라, wash 하거라, 씻거라, 뭘 씻을까요? 라고 물어볼까봐 무엇을 씻을지 뒤에 붙이는 거야. 씻어라 그래놓고 뭘 씻을까요? 그랬더니 your hands를. 그러면 여기도 또 하다시고 얘도 또 하다시야. dry는 무슨 뜻이에요? 그렇죠. 말린, 마른이라는 어떤 시도 되지만 말리다라는 하다시가 되는 거예요. 말려라. 무엇을 말릴까요? Your hair. 브러쉬의 뜻은 하다시로는 솔질하다야 이거. 솔로 문지르다. 전부 다 하다시로 이렇게 시작하면 상대방에게 뭐할때 쓰는 거다? 부탁할 때 쓰는 거다. 됐습니까? 오케이. 엄마가 숙제 좀 해라. 그러죠. 하다, do. 무엇을 Your homework. 이러면, 해라. 무엇을? 너의 homework를. 이거 숙제하라고 부탁하는 거. 안 합니까? 와, 좋겠다. 우리 엄마 맨날 했는데. 됐습니까? 좀 뛰어라. 걷지 말고 뛰어라. 하고 싶으면, 뭐 해라? Run.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러면, 뭐 하라고 부탁하는 거야? 뛰라고 부탁하는 거죠. 좀 뛰어라. walk 이러면 walk의 뜻이 뭐 하다 할까요? 그러면 좀뭐 해라라고 부탁하는 거야? 걸어라. 맞습니까? 일어서세요라고 부탁하고 싶으면 이렇게 부탁하죠. stand 무슨 뜻일까요? 그렇죠. 하여튼 무슨 시일 것 같아요? 하다시란 말이죠. 일어서다. 앉으세요 할때 뭐라 그래요? 앉으세요. 앉으세요 뭐라 그러던가요? Sit down 이러죠. Sit의 뜻이 뭘까요?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무슨 시? 하다시란 말이에요. 이렇게 하다시로 문장을 시작하며 뭐뭐 하거라라고 부탁할 때 쓰는 거란 말이에요. 맞습니까? 오케이. 거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머리 말려라 그랬더니 dry your hair 했더니 예 알겠어요 이러면서 I will 뒤에 생략된 말이 I will dry my hair. will의 뜻이 뭐죠?
뭐뭐 할 것이다 라는 뜻이고, 뒤에 무슨 시를 넣는다? 그렇죠. 무슨 시를, 뒤에 무슨 시를 넣는다? 뭐뭐 하다라는 말을 넣으면 이렇게 합쳐서 뭐뭐 할 것이다. 됐습니까? 오케이. 나는 달, 이거랑 성, 내용과 관계없이 나는 달릴 거예요 하고 싶으면 뭐라 하면 될까요? 난뛸 겁니다. I will run 하면 되겠죠. 나는 먹을 거예요. 난할 거예요. 이와 같이 위에 뒤에 하다시를 넣으면 뭐뭐 이렇게 합쳐서 뭐뭐 할 것이다가 되는 거예요. 앞으로 할 일을 얘기할 때 위를 쓰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양치질 하세요가 뭐였어요? Brush your teeth 이렇게 부탁하죠. 근데 벌써 했으니까 뭐라 그래요? 자, 이 I did는 뭐랑 관련이 있냐면 do did란 말은 did는 do하고 관계가 있어요. do의 뜻이 뭐죠? 하다고요. did의 뜻은 했다란 뜻이에요.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거는 자신이 한 언제 행동? 과거에 자기가 이미 어떤 행동을 했을 때 do가 지금 하는 걸 얘기한다면, 과거에 했으면 do가, 이걸 보고 과거형이라고 그래. 과거 형태. do의 과거 형태가 뭐기 때문에? did이 있기 때문에 벌써 양치질이 끝냈기 때문에 뭐라 그런다? I did고요. did는 뭐 대신 왔냐면, I did 할때 did는 뭐 대신 왔냐? I brushed my teeth. 그러니까 did가 이거 대신 온 거예요. 그럼 brush에 뭐 이상한 거 하나 붙었죠? 그렇죠? 이거 하다시에다가 뭘 붙이면? ed를 붙이면 그 하다시에 무슨 형태가 된다? 과거 형태가 되는 경우가 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럴 때도 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럼 하다시에 ed가 붙은 것은 하다시 속에 뭐가 숨어 들어간 거냐면 did가 숨어 들어간 거예요. 됐습니까? 예를 들어서 아, 불규칙들이 많네. 나중에 오케이. 시험 치시고요.